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아, 그렇죠.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전자가 글자기 때문입니다. 글자는 뜻에 따라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우리가 글을 써놓고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고쳤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유전자 지도를 공부해 보니까 그거는 누구의 뜻이었나요? 자, 유전자 지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여기 3번 염색체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작동을 못하면 폐암에 걸린다. 여기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면 변질되면 당뇨병이 걸린다. 자, 여기에 17번 염색체에 보면 맨 꼭대기에 여기 P53이라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세포들이 아주 쉽게 암세포로 변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해서 P53이라는 물질을 잘 생산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세포라면 암세포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줘요. 그래서 총량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예요. 암 환자들은 저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꺼져 있어. 꺼져가지고, 꺼져 있으니까,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기에 아주 쉬운 그런 세포가 되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여기 보면, 이 유전자가, 여기 있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작동을 안 하면, 뭐 걸려요? 유방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하나님이 유방암에 안 걸리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유전자가 꺼져서 작동을 중단해서 유방암에 걸렸을 때는 이 유전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예, 네, 그 유방암 세포가 다시 어떻게 될까? 정상 세포로 돌아가.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다 그렇게 작동해요. 암 이름만 달랐지. 그렇죠? 여기 보니까, 신단항포병. 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낭신입니다. 신은 콩팥. 단은 마늘다. 낭은 주머니.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콩팥이 물주머니처럼 포도송이처럼 변해요. 그 태어났을 때는
정상, 거의 정상 콩팥인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렇게 물주머니가 생겨가지고, 포도송이 같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콩팥이 못 쓰게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콩팥을 지금 현재로서는, 이식 수술밖에 못 해요. 근데 콩팥 이식을 해봐야 참 힘들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이 건물 관리 하시는 분, 우리 현 선생님, 미 바로 이 유전자. 가지고 다낭신 환자였어요. 네.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전자를 타고났어. 그래서 6년, 지금 한 7년 됐네요. 7년 전에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이 암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암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기도 지금 콩팥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왜 있어요? 유전자는 변하니까. 맞아요. 박수. 예. 네. 자, 이제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분 지난 6년 동안에 뉴스타트 쭉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콩팥이 한 50% 망가졌어요. 이제는 콩팥 검사하면 완전히 정상이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일지라도 아, 나는 날 수 있어. 왜? 유전자는 회복돼.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 이게 회복돼요. 근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회복 안 된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믿고 있으면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 뜻에 따라서 유전자는 놀랍게도 영향을 받아. 근데 그것은 이상구 박사가 그냥 추측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예? 과학자들이, 예, 여기 보면, 타임 잡지에서, 무엇에 따라서? choice. 이 선택에 따라서, 내가 긍정적인 것을, 아, 낫게 돼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해보자. 예. 그래서 도전을 한다, 이 말이야. 희망이 없으면 도전을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나왔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유전자는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뜻을 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하게 돼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도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뜻 또는 생각 뭐 이런 거 뜻은 어디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 자, 근데 뜻에는 긍정적인 뜻이 있고 긍정적인 뜻에는 뭐가 있어요? 진, 선, 미, 사랑. 이게 다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뜻은 뭐예요? 부정. 부정적.
부정적인 뜻은 진선미의 반대예요. 어, 속았구나. 그렇죠? 어. 너무너무 억울하구나. 너무너무 미워. 분노, 불안, 두려움, 네? 그 다음에 절망. 그렇죠. 그런 뜻, 나는 안 낳는다더라. 그런 부정적인 뜻, 어떤 뜻이 들어오는, 어떤 뜻이 우리 뇌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에 흐르는 뭐가 바뀐다? 뇌파. 뇌파가 바뀐다. 뇌파. 이거는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이게 환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도표가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뇌파가 긍정적일 때는 진선미가 들어왔다, 사랑이 들어왔다. 그러면 무슨 파가 돼? 알파파가 돼. 그 다음에 부정적인 뜻이 들어왔다 하면 두렵고 짜증나고 기가 막히고, 네. 그런 뇌파는 뭐예요? 베타파. 네. 잡념파. 스트레스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알파파가 될 때 우리는 그 유전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 긍정적인 뜻을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의 그릇, 우리 뇌에 담아서 담고 있으면 그 뇌파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 선, 미, 사랑에서 나오는 것도 에너지다. 왜? 왜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뇌파를 바꾸니까. 뇌파는 무슨 에너지예요? 뇌파는 전기 에너지.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에너지라야만 변화시킬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려면 변화시키는 전기 에너지는 지금 흐르는 뇌파보다 더 뭐예요? 강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막 남한 이북에서 막 방송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방송을 북쪽으로 쏘아야 돼요. 되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북한 이민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방해 전파를 쏘아요. 근데 방해 전파를 쏠 때 그 출력이 더 남한 출력보다 어떻게 해? 더 강해야지. 그래서 강하게 만들면 남한 방송이 안 들려요. 그래서 같은 전자파끼리는 누가 더 세냐? 이게 중요해. 그러나, 자, 우리 뇌에 흐르는 뇌파, 알파파가 흐르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뜻이 들어와서 이 알파파가 베타파로 돼버렸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예. 이게 이제 여기 진선미 사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뭐라 불러? 생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생기는 전기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 생기는 무슨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생기라는 이 진선미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 속에 있는
분명히 에너지가 있다. 왜? 뇌파를 변화시키니까. 에너지가, 그 생기가 에너지가 아니라면 뇌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시키, 그래서 이 생기. 자, 그래서 알파파에다가 생기가 들어와서 알파파에다가 이 부정적 뜻을 뇌에서 받아들이면 알파파가 뭐가 돼? 베타파로 된 거예요. 이 부정적 영적 에너지도 뇌파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 영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그렇죠? 이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변화시키니까 물리적 에너지 곧 전기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이 뇌파가 우리 몸 전체를 흐르면 그 파를, 그 전자파를 무슨 전자파라고 부른다?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예,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지배해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타트를 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 건강 상태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에 대해서 결정이 돼요. 자, 심장에도 전자파가 흐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심장에 흐르는 전자파를 찍는 거는 뭐 찍는다 그래요? 심전도 찍는다. 뇌에 흐르는 전자파를 찍는 것을 뇌파를 찍는다. 그래서 심장 찍는 것을 심전파 찍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육의 상태를 알아보려면 근전파를 찍어야 돼. 그거 다 찍는 기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나의 뇌의 상태나 심장의 상태를 뭘 보고 판단해요? 지금 내 뇌를 흐르고 있는 뇌파와 심전파가 어떤 형태를 가졌냐에 따라서, 아, 뇌파가 아주 정상입니다. 혹은 심전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이, 아, 심장이 나쁜데요. 그거는 심장을 흐르고 있는, 그렇죠? 전류가 아주 나쁜 전류야. 그래서, 아주, 예를 들어서 심장 전류를 찍어보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규칙적으로 딱딱딱 나오면 건강한 심장이에요. 그런데 병든 심장은 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의사가, 아, 이거 심장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로 결정을 해요? 심장 모양은 꼭 같아요. 모양 꼭 같은데, 심전도를 찍어보면 그 심장을 흐르고 있는 뭐가 엉망이에요? 네, 전류가 엉망이에요. 심전도가. 그러면 그게 왜 엉망이에요? 이렇게 정상적인 심전도가 있다가 막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되면 막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숨도 차고 그래요. 언제 그래요?
우리가 진선미 생기를 잘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심전도가 정상인데 갑자기 뭐요? 아주 나쁜 소식을 들었어.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심장이 어떻게 돼? 그때 심전도 지금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의 상태는 심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심전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 나의 영적 상태. 미워 죽겠다. 분노했다. 그러면 확 달라져 버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의 건강에 가장 확실한 영향을 주는 것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야.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달라져. 건강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뭐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유전자가. 그래서 좋은 영적 뜻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진선미 사랑 이 생기가 들어오면 우리 모든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정상이 돼. 자, 근데 나쁜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생체 전자파가 비정상이 돼서 유전자가 비정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 기가 막혀 죽겠다.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의 뇌파가 엉망이 돼버려. 뇌파가 엉망이 되면 심장도 완전히 비정상적인 심전도가 심전파가 흐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뜻은 여기 이제 진선미 여기는 이제 뭐 거짓 예. 진실의 반대, 선의 반대는 뭐요? 악,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러움. 이런 더러워서 안 입고 와서 죽겠네. 그러면 몸의 심전도가 달라져, 뇌파가 달라져. 자,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무엇을 담아야 돼? 좋은 뜻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설악산 가니까 아름다워요? 네? 네? 내일 아침에 갔어야 되는데. 네, 내일 아침에 제가 강의하러 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려면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내 유전자를 변질시켰던 뭐를 정상화시켜야 돼?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내 뇌파를 무슨 파로, 무슨 파가 돼야 돼? 알파파가 돼야 돼. 알파파가 되게 하려면 진선미 그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나의 생체 전자파가 그런 알파파로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알파파를 가장 잘 만드는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보다는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저기 우리 한 목사님도
예. 네. 간 경화. 그래가지고, 황달에다가 막,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깨닫고, 와!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그래서 다 놔버린 거예요. 그 전에 막 술 처먹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기를 회복시킨, 그렇죠? 어,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능하면 누구에게라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면 우리 한 목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걸 여러분이 듣고 보셔도, 누가 재밌는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저, 우리 한 목사도, 자기가 재밌어가지고, 예? 근데, 모든, 여러분, 연주가들은, 음악가들이요, 자기가 안 재미있으면 그 작품은 좋은 작품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그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청중을 위해서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껌뻑 가뿐인 거야. 그때 청중도 같이 뭐예요? 같이 그게 감동해요. 청중한테 신경 쓰고 이러면, 그건 상관없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게 뉴 스타트의 핵심이야. 뉴 스타트 핵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 좋은 뜻을, 어떻게,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이 좋은 영적 에너지가, 제일 좋은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뭐, 그건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의 단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알아가면 감탄이 나와. 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럴 때 우리 뇌파가 막 확 바뀌어. 그래서 알파파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막 회복이 되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주 그런 현상이, 유전자 회복 현상이 그냥 막말로 해서 극단적으로 일어나면 어떤 현상도 일어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만, 이 성경책 안에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 성경은 순 거짓말이다, 이거. 어? 그런데, 야,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자, 그러면 좀 쉽게 시작합시다. 여러분 핸드폰이 꺼지면 완전히 방전이 돼버리면 핸드폰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아무 쓸모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전기를 충전을 시키면 핸드폰이 작동을 다시 합니다. 핸드폰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핸드폰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핸드폰의 생명은 무엇이다? 전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게 있을까? 인간이 죽었는데 뭔가가 들어오면 죽은 인간이 살아나. 그럴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그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다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걸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현대의학이 변했습니다. 변해가지고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왜, 어떻게 살아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어요.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어떤 동물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 네. 자, 보시면, 여러분, 미국의 동부 지방에, 시에라 네바다라는 산맥이 있는데, 그 산 속에 사는 개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말로 그 개구리들을 wood frog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겨울이 되면 다 꽁꽁 얼어버려요. 그런데 봄이 되면 살아난대요. 그래서 그런 개구리를 이제 과학자들이 잡아왔습니다. 산에 가서 잡아와가지고, 예, 얘들을 냉동을 시켜요.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냉동고에, 네. 잡아넣어요. 자, 냉동고 온도는 영하 8도.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 그래서 얽히고 퇴근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꽝꽝 얼었어.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어져 버리고. 뇌파도 없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기 안 통하는. 자, 그래서 한번 녹여봅시다.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Ah. 이렇게 두 시간 걸리는 과정을 고속 촬영을 한 거예요. 자, 두 시간 지났습니다. 눈 보세요. 오, 오, 눈 떴다. 오, 깨났어요. 깨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분명히 죽었어요. Their limbs can't. 자, 여러분 핸드폰이 죽었다는 말은 뭐가 나갔다는 말입니까? 전기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전기가 전기를 다 사용해 버렸어. 여러분, 얽히면 뭔가가 나가 버려. 그래서 죽어. 근데 온도를 다시 올려서 녹여줘. 녹이면 그 나갔던 것이 뭐예요? 다시 들어오면. 핸드폰도 나갔던 전기를 다시 뭐예요? 넣어주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개구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얽혔을 때, 체온이 뚝 떨어졌을 때, 뭔가가 나가서 죽고, 근데 체온을 다시 어떻게 올려주면, 다시 살아나. 그게 뭘까? 핸드폰의 경우에는 전기예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전기 가지고는 안 살아나. 그 전기를 흐르게 하는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살아나요. 그래서 이 개구리의 경우는 전기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온도를 올려주니까 무슨 에너지가 들어갔어요? 네? 생기, 네, 생기. 이뻐 죽겠어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일부도 직접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예. 집에서 일부 적당히 넣고 와가지고 하면요, 이게 팍, 이게 안, 확실하게 안 잡혀요. 그렇죠? 예. 그래서 2부를 딱 하시더니 1부도 다시 직접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죠. 어, 개구리의 경우는 그 생기가 다시 들어왔어. 그래서 생기라는 것은 뭔가가 필요해. 생기가 계속 우리 몸 안에 머물고 머물러 있으면서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살아있게 하려면 생기가 머물 수 있는, 생기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필요해. 그래서 이 개구리의 경우에는 그 여건이 뭐예요? 온도야.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생기가 나가야 돼. 왜? 그 안에서 유전자 조작하려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살아날 수 없어. 여건이 살아봐야 뭐 살아나봐야 또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가 일단 나가요. 그러면 죽었다가 체온을 다시, 그러니까 적당한 적정 체온이 이 개구리에게는 뭐예요? 기본 여건, 즉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 생물학의 특별한 분야가 생겼습니다. 그 분야를, 새로운 분야를 냉동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냉동생물학. 한 5년, 6년 전일 거예요. 한 6년 전이겠네. 이란에서, 지금 이란도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데모한다고 국민들이. 이란 정부가 아주 위태롭습니다. 지금 정권이. 근데 6년 전에 그 이란과 같은 엄격한 이슬람 국가는 마약했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형입니다. 교수형이야. 그래서 어떤 37살 먹은 남자가 그 마약 때문에 체포가 돼가지고 교수형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받으면 감옥에 그 공무원으로 있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의사를 또 불러. 그래서 의사 두 사람이 사망 확인을 합니다. 사망 확인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뭐,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 사실은. 자, 사망 확인은 어떻게 해요? 심장 뛰나, 안 뛰나? 그 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청진기로 이렇게. 맥박 뛰나, 안 뛰나? 간호사도 할 수 있어. 자, 맥박 안 뛰지? 그 다음에, 뇌파가 있느냐, 없느냐? 뇌파도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숨 쉬나? 안 쉬나? 얼마나 쉬워. 그래서 의사 두 사람이 사망을 확인했어요. 뇌파는 찍으면, 탁 죽은 사람 뇌파를 찍으면 어떻게 되게? 살아있는 사람은 뇌파가 나와. 이렇게. 딱 죽었다 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돼? 삐! 일직선이야. 쉽지 뭐. 그래서 의사 두 사람이 사망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인을 해서. 이 사람은 맨날 며칠 몇 시에 교수형으로 인하여 사형을 받았는데 사망을 확인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24시간 후라야 시신을 인도 받아가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서류를 엉성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시신 받으러 왔다가 또 나가지고 뭐 구청에도 가고 뭐 시청에도 가고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또 걸렸어. 그러는 동안에 이 시신이 이제 냉동칸에서 꺼내놨는데. 그, 이제, 가족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신이 녹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시신 인도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그 비닐백 있잖아요. 그렇죠? 비닐백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지퍼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벌리니까, 그래가지고, 온 이란이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떡할 거냐, 이거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 지독한 보수파들하고, 또 이 신식파들하고 의견이 대립돼. 보수파들은 뭐라 그럴게? 죽여! 다시 죽여!
근데 그 다시 죽이기도 힘들어요. 왜? 그 사람은 죽었는데? 사망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 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야, 이게. 법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게 있어요. 한 사건을 다시 뭐요? 다시 재판할 수 없어. 일사부재리. 그래 가지고 또 죽이라는 사람들하고 죽이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데모가 벌어져 가지고요.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때. 그래 가지고 드디어 최고 종교 지도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알라 신의 뭐예요? 어떤 중요한 섭리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받고 다시 태어났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세계 일간지 TV에 막 큰 기사로 났는데 한국에서는 왜 조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현대 의학계에서도 그동안 깨름직했어요. 왜? 응급실에 딱 도착했는데 보니까 환자가 죽었어. 그래서 그 도착한 죽은 환자를 그 응급실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사망 확인을 했어. 그래 놓고 이제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갑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전화번호 해가지고 이제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5시간 걸렸어.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왔어. 그래서 가족들이 더 가서 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동안에 이런 일이 유명한 큰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발생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돼? 대학병원이 똥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문이 새나가지 않게.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란에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게? 그 응급실에서 그 사망 확인을 했던 의사, 앰뷸런스에 실려왔는데 분명히 죽었어. 그 자기가 죽었다고 사망 확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똥된 거요? 이 의사가 똥된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그랬는데 그 이란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이 아하, 죽은 사람도 가끔 가다가 뭐예요? 그 생기가 다시 돌아오면 살아날 수도 있구나, 그 이란의 그 사형수처럼.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 어떤 사람들이요? 억울한 의사들이지. 자기들 누명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 사건이 터지고 하니까, 우리가, 실수한 걸로, 그래서 우리가 똥됐는데, 너희 병원에는 이런 의사 없나? 있는 거야. 너희 병원에는 다 있는 거야.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무슨 현상이라고 부르냐면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동 소생 현상. 왜 어떻게 소생되는지 몰라.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개 중에는 가끔 가다가 뭐예요?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소생 현상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자동소생 현상 그러면 뭐 대충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말로 어려운 말로 만들면 오토 리사시테이션 페노메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오토 리사시테이션 페노메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뭐 이런 의학계로 좀 이렇게 공부를 깊이 안 한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미국서는요, 그 자동소생 현상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그랬어. 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보통 일반인들도 뭐예요? 아,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래서 지금 모든 학문들이 이렇게 점점 발전해가고. 이 새로운 사실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는 뭐가 나가버려요? 생기가 나가버리고. 그런데 나갔던 생기가 다시 돌아온다면, 죽었어도, 사망이 확인이 됐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어떤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확실히 말할 수 있지요. 그렇죠. 예. 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기라는 게 있다. 생기라는 게 확실히 있는 거요, 아닌 거요? 확실히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생기라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인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뭐 가지고 사람 만들었다고? 흙으로. 흙으로 사람 만들어봐야 그 사람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죽은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이었어. 그 말대로 딱 맞아. 와,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사람도 생기가 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는데 암쯤이야 세 발에 비다 예 네. 여러분 이런 거라고 해요 뉴스타트는 그래서 여러분이 와 이게 뭐 자연치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자연치료, 무슨, 자연요법. 저는 뉴스타트를 한 사람이 자연요법 그러면 제일 기분 나빠요. 이게 자연요법이 아니라, 누가 하는 치유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도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현대 의학계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 소생 현상. 그래서 여러분 그 냉동 생물학자들이 냉동 생물학 이거를 영어로는 cryobiology라고 부릅니다. 냉동 생물학의 이론에 근거해서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딱 죽으면 금방 어떻게 팍 얽힙니다. 냉동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시켜 주는 사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려서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 죽자 말자 쫙 얽혀요. 그 급속냉동이라 그래. 그 급속냉동 기술을 사용해서 확 얽혀가지고 그거 보관해놔요. 그거 하는데 네, 3억 내지 4억 듭니다. 여러분도 생각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제가 회사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 왜 그래요? 그 냉동 지켜서 뭐 하게? 이 환자가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죽었는데 그걸 냉동시켜놨다가 나중에 10년 내지 15년 후에 뭐예요? 현대의학에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냉동시켜서 치료받겠다는 거지. 녹여가지고. 근데 녹여도 안 살아나면 할 수 없고 녹여서 그 환자가 살아난다면 그때 그 새롭게 발전된 의학 기술로. 예. 근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생기로 살아나는 거지. 의학적으로 뭐 그게 의학적으로 치료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모르지. 살아났는데, 살아났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이제 이끌어 왔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이번에 서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면 다 그거는 냉동돼버리는 거예요. 일단 냉동되면 다 죽어요. 생기가 나가요. 그러다가 봄에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 생기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그래서 꽃망울이 생기고, 그래서 그 생기가, 예. 그래서 우리가 봄철을 무슨 철이라고 불러요?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박수. 생명.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 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추울 때 옷 벗고 밖에 내놓으면 뭐예요? 저 체온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너무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생기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작동을 못해. 그렇죠? 얼면 작동 못해요. 생기가 들어와도. 자, 여러분. 자, 이제 제가 너무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있는 한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살아있는 거 썩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생기가 딱 나가고 탁 죽어버리면 그 즉시 썩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썩는다, 즉 부패한다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른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그 썩게 하는 것이 부패 박테리아.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착 시작하면 썩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부패 박테리아가 증식을 못하도록 우리의 면역, 우리의 그 면역 세포에서 그 박테리아들 증식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해서 증식이 안 되게 해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 딱 죽었다 하면 그 순간부터 뭐예요?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물질이 싹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부패 박테리아가 확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썩어요. 자,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는다. 그렇죠? 죽은, 모든 죽은 것은 썩는다. 됐죠, 이제? 꼭 기억하세요.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사는 것은 안 썩어. 죽은 것은 썩어. 자, 딱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계란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뭐, 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압도적 대다수가 계란은 살아있대요. 제가 뭐라 그랬죠?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켰는데, 계란 썩는 거 맨날 보면서도, 그 계란이 살아있대. 살아있는 계란이 살아있다면 안 썩어야지. 콩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제 살아있다고 말하려니까 겁나죠. 콩도 썩어 안 썩어? 썩어요. 그러므로 콩은 뭐예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콩에게 뭐가 안 왔다는 얘기요. 생기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 생기가 오기 전에는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썩어. 우리 김병원 씨는 뭐요? 일부 하고도 또 살아있다고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콩이 안 썩는 때는 언제부터 안 썩어요? 생기가 들어오고부터는 안 썩어요. 흙에다가 심어놓고 어떻게 물 주고 해도 안 썩어. 왜? 흙에다가 심고 물 주고 햇볕 쬐이고 해주면 뭐예요? 누가 오니까? 생기가 오니까 안 썩어요. 그때부터 안 썩어. 계란. 계란. 자, 실내 온도 25도에서 썩어요. 그렇죠? 자, 온도가 5도 올라갔습니다. 30도. 25도 때보다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더 빨리 번식하니까. 네. 자, 35도. 더 빨리 썩어요. 36도. 후닥닥 식어요. 37도. 눈 깜짝하게 썩어요. 38도. 안 썩어요. 박수. 박수. 38도가 되면 더, 진짜로 더 빨리, 금방 썩어야지. 그렇죠? 안 썩어.
안 속으로 38도를 쫙 유지해주며 오늘도 안 썩고 내일도 안 썩어 모레도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내도 안 썩어요. 왜 이거를 뭐라 불러요? 이거를 기적이라고. 이것이 생명의 기적이야. 생명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죽은 것도 살아나고 죽은 게 살아나니까 안 썩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을 확실하게 낫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어요? 생명이 오는 길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생명. 예. 이제 우리가 뉴 스타트라는 게 뭐 하는 거냐? 오늘 아침 시간에는 뉴 스타트는 뭐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까? 정신 차리는 거. 강의 빼먹은 거 꼭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강의를 했는데.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란 게 뭐냐 했는데 오늘 개북 같았어요? 아 좋죠. 개북과 멋있죠. 그렇죠? 뭐라하면 제가 내일 이제 유전자 의학을 하는 의사들 뭐 한 20명 뭐 내외래요.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잘 들어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아, 그러네,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잘 알아요. 그래도,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렇지? 과학자들은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지 모른다. 그러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기의 본질 아닙니까? 네. 네, 여러분은 벌써 강의가 2일, 3일, 4일, 5일, 6일, 그렇죠. 강의가 지금 9분이야.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듣게 강의를 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야. 근데 한 시간 만에, 이거 참 힘들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내일 같이 온다는데 또 와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 왜? 시간을 충분히 잡고 이렇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 너무 생소한 얘기라 빨리빨리 해버리면 무슨 바보 같은 소리가 돼버려. 그 차근차근 이제 해야죠. 자, 그래서 보세요. 콩이 하나 있어. 콩이 하나 있고 여기 콩에 요거 뭐 요런 게 있어. 뭐예요? 눈. 씨눈. 저 씨눈이란 게 뭐요?
유전자예요. 뭐 하는 유전자? 유전자는 프로그램이다 그랬습니다. 뭐 하는 프로그램? 뭐 하는 유전자요? 저 콩 한 개를 콩나무로 만드는 유전자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에는 뭐가 와야 유전자가 뭐를 받아야 유전자가 작동, 켜져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생기를 받아야 돼. 생기를. 생기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내는 게 뭘까? 네, 뿌리. 그 다음에 떡잎. 그 다음에 줄기를 올려. 그래서 1번 유전자, 뿌리 유전자, 2번 떡잎 유전자, 3번 줄기 유전자, 4번 가지 유전자, 5번 잎사귀 유전자, 그 다음에 뭐예요? 꽃 피우는 6번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이 지면 열매가 맺는 7번 유전자. 이 1번부터 3, 4, 5, 6, 7번까지 순서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유전자를 켜야 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전자를 키우려면, 자, 유전자를 키우려면 기본적인 여건이 필요해요. 콩이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요?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왜 유전자가 안 켜져요? 여건이 안 맞아. 내 호주머니에서 뭐 콩이, 콩 한 개가 콩나무가 되겠어. 호주머니에서 뿌리 내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콩이 왜 이렇게 흙을 파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러면은 요것들이 유전자가 켜져서 뿌리 내리고 한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콩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콩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 요것들이 지가 어디 있는 줄을 어떻게 자기들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콩하고 많이 접했습니다. 왜? 군것질 할 게 없어가지고 뭐예요? 콩 볶아 먹었으니까. 배는 고프고. 근데 이것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책상 위에 있거나 서랍 안에 있거나 내 호주머니 안에 있으면 절대로 쌍내요, 안내. 이거 여기는 상구 호주머니 속이니까 쌍낼 거 없어. 그래서 콩이 참 똑똑한 것 같았어. 어떻게 콩이 자기들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나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콩은 몰라. 누가 알아? 생기를, 콩에다가 생기를 주셔서 그 콩을 콩나무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콩이 어디에 있는 줄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기똥차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리얼하게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알지 말고. 자. 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콩 유전자에 이 생기가 와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심어야 돼. 그렇죠? 땅에 심는 것은 흙 속에 있는 영양소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영양. 영양.
기본 여건 제1번, 영양. 그 다음에 흙 속에 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 줘야 돼. 예, 네. 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햇빛 비춰야 돼, 햇빛. 여러분, 화분에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 안에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왜 썩죠? 네? 생기가 안 오면 썩는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햇빛 못 보게 하면 생기 안 와. 더 이상 안 와. 그래서 생기가 안 오면 썩는다니까요. 그렇죠? 생기가 안 오면 그건 죽은 거니까. 아, 물, 햇빛.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 절제란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알맞게, 적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처먹지 마세요. 처먹으면 어떻게 되게? 생기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요 정도만 딱 알맞다. 그럴 때 딱 수저를 놓는 그런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절제. 네. 이 말을 하는 저는 조금 부끄럽네요. 저도 아주 자주 하나님 상구야 그만 처먹어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게? 아이고 시끄럽소. 왜 우리 마누라 참 잔소리요. 하여튼 잔소리 하여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네. 요 다섯 가지만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왜? 이 다섯 가지가 네. 영양, 물, 햇빛, 절제, 공기만 기본 여건으로 우리가 갖춰주면 하나님은 얘를 이 콩알 한 개를 콩나무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뭐를 보내서? 생기를. 우리는 생기를 줄 수 없어. 하나님은 기본 여건을 잘 갖추도록. 그래서 영양을 이제 미국말로 nutrition, N, 물, water, W, 햇빛, sunlight, S, 절제, temperance, T, 공기, air, A 해서 콩은 뭐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누스타. 누스타만. 만약, 이게, 비료를 너무 많이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기 안 와요. 그래서 비료를, 이게 좋은 비료라고, 비싼 비료라고 너무 많이 폭주면 썩어버려요. 왜? 생기가 안 왔어. 이런 거예요. 내일 강의를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강의를 하려면, 좀 뭐예요? 준비 작업이 필요해. 뭐, 진선미 얘기도 하고 그래야 돼. 그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가지고, 기초 작업을 안 하고 이 얘기하면 또 시시한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뉴스타트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곳에 가서 뭐 뉴스타트에 대해서 좀 강의해 주자. 그러면 참 골치 아파하잖아.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 여건만 갖춰줘. 그래서 기본 여건만 갖춰주는 거 주면 나머지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작업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생기로 하신다. 우리가 유전자를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 우리는 기본 여건만 갖추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콩이 아니고 여기서 한번 그 기본 여건 중에 이걸 한번 빼봅시다. 안 심어. 안 심고 어떻게? 자꾸 물만 부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콩나무가 안 돼요. 뭐가 돼요? 콩나물밖에 안 돼요. 예. 콩나무로 만드는 유전자는 다 갖춰져 있어도 콩나무가 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미안하지만은 기본 여건이 안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안하지만 콩나물까지만 되라. 그래서 비빔밥으로나 가라. 보세요. 기본 여건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유전자에 프로그램해 놓은 대로 못해요. 기본 여건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동물의 경우, 동물은 반드시 기본 여건으로 뭘 해야 돼?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안 하면 생기를 많이 충분히 받을 수 없어요. 운동은 exercise.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사자들을 동물원에다가 가둬버리면은 여러분 유전자 많이 꺼집니다. 그래서 꺼지면 동물들도 뭐에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동물들. 여러분 멧돼지, 산돼지도 왕따 당하면 우울증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건강도 나빠지고 새끼도 잘 못 낳고 이래서 독일 농림부에서 뭐랄까 집에 키우는 돼지도 어떻게 주인이 꼭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대. 그래 우울증 안 걸린대요. 자, 그래서 운동시키고, 그 다음에, 활동을 했으니까, 반드시 뭐 해줘야 돼? 휴식이 필요해. 휴식을 rest. 그래서 이제, 이 동물원에다가 수사자가 있는데, 거기 아주 이쁜 암사자를 한 마리, 갖다 넣어주면, 수사자가 암사자 보고, 너 여기서 뭐 해? 그럼 암사자도, 몰라. 암컷과 수컷이 생식 기능을 하는 모든 유전자들 꺼져버려. 그래서 암컷, 수컷 같이 넣어놔도, 아무런 그런 자극을 못 받아, 성적 자극을. 그래서, 교미도 안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미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새끼 낳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관 애기 맺는데요. 수컷 사자의
그 스펌이라고 그러죠? 정자를 빼가지고, 시험관에서 암컷 사자의 뭐요? 난자에서, 난소에서 난자를 빼내서 시험관 안에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키워가지고 암컷 사자의 자궁 안에 넣어서, 그래서 인공 임신을 시킨대. 그만큼, 성적인, 그러니까, 생식 기능을 하는데 많은 유전자들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 유전자들이 안 켜지는 거야. 왜? 사자가 동물원에서 태어나면 뭐 하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봐야, 사자가 사자답게 살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운동 못해서 그래. 그래서 동물은 new, 콩은 new star였지만, 동물은 new star만 해주면 돼. 자, 인간은 동물보다 하나가 더 필요해. 기본 여건이. 뭐예요? 예, 네, 마지막. 예. 네. trust, 신뢰. 인간은 여기다 모셔다 놓고 뭘 해야 돼? 강의를 해야 됩니다. 왜? 강의를 해서 알아듣게 만들어야 뭐요? 아, 그렇구나. 알았다. 그래서 아는 것이 뭐요? 힘이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예. 동물들은 설명 강의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강의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저 기본 여건만 딱 맞춰주면 하나님 무조건 하고 다 해결했죠. 근데 우리 인간은 뭐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설명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설명해서 알아듣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아, 알았다. 그렇구나. 나는 믿을 수, 뭐요? 있다. 이럴 때 생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기본 여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여건만 맞으면 하나님은 그게 사자든 콩이든 하나님 뭐를 줘? 생기를 탁 줘서 콩은 콩나무로 만들고. 동물들도 새끼 낳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만은 이것은 영적 차원의 의학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차원. 네? 그냥 우리가 과학적 차원.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를 왜 과학자들이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안 믿냐고 하면, 측정할 수 없다는 거요. 측정할 수 없대. 그렇죠. 왜? 측정은 뭘로 해야 돼? 측정 기계를 먼저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아무리 우수한 기계를 만들어내도, 그 기계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해. 해봐야 기계는 뭐요? 무슨 말일까? 기계는 사랑한다는 말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기계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측정 불가능이야. 영적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는 뭐요? 우리 인간이요.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유전자가 돼 뇌파가 바뀌고 뇌파가 바뀌면 유전자가 바뀌고 그래서 인간만이 그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기계로 측정해서 알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합리적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영적 에너지를 감지할 만한 기계를 아직도 못 만들어내고 있다. 영적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기계는 무슨 존재라야만 돼요? 영적 존재라야만 돼. 기계가 무슨 영적 존재입니까? 절대로.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영적 기계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 모르죠. 지금 AI 그래 샀는데, 네. AI는 아무리 만들어내봐야 영적 차원은 감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뭐, 없어지는 직업이 많대요. 근데 의사도 탁탁탁탁 그 피 뽑아가지고 또 찍고 해가지고 탁탁탁탁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탁 집어 넣으면 뭐예요? 다다다다다 가서 진단이 쫙 나버려. 의사도 필요. 뭐 계리사, 뭐 회계사, 뭐 변호사에 다 필요 없대. 인공지능이 법조문 더 빨리 찾아낸대.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 큰일 났어, 지금. 사람들은 할 게 없어. 모든 직업이 다, 어떻게 될지 몰라. 경제학 박사도 괜찮기는 하겠는데. 그 좀, 인문학적으로 가야 돼, 그렇죠? 예. 이 과학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아무리 AI가 나와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건 뭘까요? 뉴 스타트!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의 의사,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 여러분의 생기,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바꿔주셔서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을 주치의로 모신 분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최고의 주치의를 여러분에게 어떻게 길을 쓰고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치의를 잘 만나서 잘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